다 같이 기도하시므로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숨과 새로운 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리고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높인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가 일하심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이 찬양 아마 처음 부를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특별새벽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새벽기도 주제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 버릴 때 내가 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아멘. 조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개학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평소 작년 같으면 이제 지금 학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또 놀고 또 공부하고 그래야 될 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거의 갇혀 있듯이 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고 또 여러 군데 놀러 다니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집 안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슨 절기라고 했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 지 벌써 세 번째 주예요. 벌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죠. 자, 이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 절기만큼은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들이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갑자기 또 증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도 이제 3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4월 달에는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선생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완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달라고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아니면 또 평일에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교회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다들 다를 거예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정의나 교회 뜻들이, 모습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교회를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고자 하실까? 그리고 말씀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바라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하나 볼게요. There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pigeons, and also the money changers sitting at their tables.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Scattered their coins. Yeah! And he ordered those who sold pigeons. Shake them out of here!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the scripture says, My devotion to your house, O God, burns in me like a fire.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항상 온화하고 인자하시고 착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싸움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착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강조하셨던 분인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물들이나 아니면 돈들을 다 뒤엎고 모든 걸 다 쫓아내면서 소란을 피우셨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리고 그 동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인데 그리고 또 돈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곳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재물들과 헌금들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내쫓으면서 소란을 피우셨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고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이 교회에 무슨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사역을 하시고요. 사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옛날 예수님께서 사셨던 때는 예루살렘이 거의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한번 말씀 나눴어요. 사람들이 마구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었나요?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시여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그렇게 크게 달가워하진 않으셨어요. 일단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가난함만을 해결해주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가난함이 모두 다 없어지겠구나 라면서 이파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환영을 듣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전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소란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물들을 팔고 아니면 돈을 바꿔갖고 여러가지 장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성전이 소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보시고 화가 나셨는데 예수님이 화나셨던 이유는 성전이 시끄러워서 요란스러워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떠들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놀기 때문에 화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화나셨던 것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줬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였어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순수한 자손들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재물을 팔고 있었고요. 돈을 바꾸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가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화나셨던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왜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가 나셨던 이유는요. 바로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성전 앞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 지방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던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전사님은 전라남도 광양이 이제 집인데 자 광양이 이제 서울에서 한 4시간 반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광양에서 서울까지 동물을 가져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 커다
큰 짐들을 가져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재물들을 팔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이제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 사람들은 돈이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환전을 하면서 이득을 취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를 편하게 오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편의를 제공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탐욕이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과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장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재물을 팔면서 환전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목적을 가장 먼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거 다 상관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리고 이 교회 성전이란 이름과 장소를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들의 테이블을 다 뒤엎고 동무들을 다 내쫓고 돈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시죠.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는 이 이상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하는 곳이다 라고 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음반교회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들의 모습,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 나갈 건데 과연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화나셨던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차별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밖에서 있는 모든 판단의 기준들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다 없어지는 곳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모든 기준들과 모든 계급들과 모든 순위들이 다 없어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과연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 안에 오면 그저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밖에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리 공부를 못하지 잘하지는 못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 다 상관없고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없어져야 하고요.
모든 기준과 모든 순위들과 모든 구분짓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차별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과연 차별일까? 아닙니다. 정말 그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차별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분짓는 것들, 혐오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교회는요,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혐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전의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 공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업하고 장사하고 물건 팔고 그들을 통해서 내 목적과 이익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아니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음반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수많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되고 또 어느 곳을 이끌어나가는,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들이 다 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이 교회 공간과 그리고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기쁨과 그런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간입니다. 우리 친구도 언제나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이곳 교회에 모일 건데 언제나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리고 또 다른 차별들이 있다면 학년의 차별이나 아니면 돈의 차별이나 공부의 순위로서의 차별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음악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섬기고 있고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